눈빛만으로 병을 고치고 축지법을 쓰며 우주와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17대 대선 후보였던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입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IQ가 430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력을 내세우는 허 총재. 그는 대선 이후에 일약 스타로 떠오르면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드롬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허경영 신드롬의 함정, 이승준 PD가 취재했습니다. 주십시오. 17대 대선 유세후보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 역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과 반도체 산업 방통대를 만들고. 황당하죠. 그거는 또 당연히 안 가죠. 뭐 결혼을 하면은 1억 원 주겠다. 아이 출산하면은 뭐 3천씩 주겠다. 하지만 대선 후 그는 네티즌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군소정당 후보 중 가장 많은 10만 표 득표. 방송 프로그램 섭외 1순위로 꼽히며 허경영 씨는 그야말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미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신드롬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네. 자, 전체를 보세요. 네. 고쳤습니다. 자, 0.1초 걸렸죠? 예. 머리에 대보세요. 머리에 손 대보시고 힘 줘보세요. 네. 이거는 10명이 붙어도 안 떨어지고. 와!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상은 안 오는 거죠. 매주 목요일 당사에서는 허 총재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치료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신령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하러 와 있는 거야. 내가 되는 사람을 구해주고 앞으로 에이즈 환자를 그냥 눈빛으로 다 고쳐서 세상을 평정해줄 사람으로 와 있고. 장난 같은 그의 치료 방법. 그러나 이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쓰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안 쓰시고 치료를 받으면 걸려요, 걸려. 우리 당원이니까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당원만 이거 치료해. 그럼요. 외부에서 우리 후보님이 진짜로 그렇게 나섰으면. 수백억 벌어본다니까 순식간에 돈 싸들고 온 사람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입당 원서나 상담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이날 100여 명이 강의를 들었고 그중 2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치료는 간단합니다. 아픈 곳을 찾은 뒤 네, 쳐다봐요. 시작. 아, 됐어. 이제 그만 치세요. 그만 치세요. 눈을 마주치는 것. 강력히 안 해. 내가 가짜로 되나? 지구상에서 이제 내밖에 없는데, 내밖에 없는데 사람이 타치를 하지 아니하고 눈빛으로 DNA를 분리해가지고 DNA 서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말고 없어요. 아 바꾸실 수 그렇지. DNA를 조작해서 거기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고쳐 또. 그렇다면 본인의 병도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 내 몸에 대해서는 위에서 통제를 해.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이래도 예, 우리는 이제 뭐 통제해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해 주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힘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허경영 씨. 눈빛만으로 수십 명을 치료하고 나오는 길, 그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응, 응, 담배로 오니까. 아파서 오는 게 아니야. 전화 좀 하네.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약 사셨나요? 네. 궁금해서요. 아니, 콧물 나시니까. 콧물 약 사셨어요? 콧물 조금 더 하신다고? 아, 약을 좀 처방해드렸구나. 궁금해서요. 왜? 경제공화당 사무실. 당에서 벌일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협력팀에서 공부를 해줘가지고 벌어 돈을 여기서 봉사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공사한 사람들한테? 그렇지. 여기 이제 봉사하고 출근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해보세요. 경제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팀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만 받으면 TV가 열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IPTV라고 열리는데 일반 TV도 요즘도 신문인가? 쌍방향 인터넷 TV인 IPTV. 여기에 홈쇼핑 채널을 열어 상품을 대신 광고해주며 업체와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6대 4로 그쪽에서 6을 받고 이쪽에 4를 주고 수익금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서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광고를 때려주는 거예요. 400원이 들어왔으면 100원만 여기에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 300원은 여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접목을 해준 사람한테는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수익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당비가 안 나오면은 경제공화당에서 또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다. 우리 경제공화당이니까 경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경제를 여러 가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당원들을 시스템을 검토해주고 업무를 지원해주자. 그런 시스템이지. 그 수익 정당이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맞나요? 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어. 있지만 그것이 정당의 목적과 정당 설립의 목적과 부합되는 일인가요? 부합되지. 정당 설립의 목적과 그런 목적과도 부합되지. 왜? 그러나 선관위 설명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현재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조직이지 그 수익 사업을 내든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헌법에 민주적 절차가 헌법에 위반하면은 그 정부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을 해가지고 네. 정당이 해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직자는 사업으로 공천 헌금도 보존해 준다며 투자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님이 저기 공천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5억을 갖다 넣었어. 전부 활동을 하고 최선을 다 했지만은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어. 지역구든지 전국 그거든지 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어도 이분은 5억을 갖다 여기 저기다 경제협력단에 낸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이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안이 됐을 때 대비를 했을 때는 여기는 5배, 10배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다 소스가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후보님께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비례대표지. 그래 이거 보면 투표가 두 장이에요. 4월 총선 허경영 총재는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확보되는 비례대표를 기대합니다. 내가 비례대표 1번 또 2번은 누가 있냐면 여자가 해야 돼 반드시. 1번이 남자면은 2번은 여자 또 3번은 남자 이런 식인데 2번을 할 사람이 남자일 경우 우리 당. 특별 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경제공화당. 방법과 액수는 허 총재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보가 같이 붙어요. 여기 백보가 붙으면 옆에 허경영 있게 붙어. 왜? 전국 비례대표니까. 공천은 그냥 우리 당에 뭐 당비만 조금 내면 되는 거지. 당의 기타금. 당에 이제 조금 헌금을 좀 내는 거지. 특별 당비. 그거는 뭐 얼마 알아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천을 받으면 내가 유세를 해주잖아. 내가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한 4번, 5번은 한 10억 이렇게 이제 당에 당비를 내면 국회는 안 나가고 가만히 있다가 배치를 하는 거지. 4번, 5번 한 10억 정도 되면요? 10억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붙었다가 내 뒤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국회는 하다가 넘겨줘버려. 1번을 붙을 거 아니에요. 내가 1번이니까. 내 하나는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놀아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경력은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내 인기로 봐서는 지금 국회의원 내 지금 봐요. 이게 중앙일보 아니에요. 조인스 TV지 알죠? 조인스 TV. 네. 보면 허경영 총선 출마가 1위 아닙니까? 우리 금년 유세 인기 순위요. 허경영 1위죠? 한번 해버리면 아무도 못 그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그는 가격도 흥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좀 뭐 좀 다운하더라도 내가 가격을 조절할 테니까 원체 돈이 지금 어렵잖아. 21세기 어떤 그러나 공식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나는 하진 않았지. 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나중에 아 비례대표가 공천헌금을 얼마 냈는지는 중앙선관위에서 알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당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직자들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500 정도나 지금 1,000만 원 내시면 특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500이 1,000만 원 내면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보 보좌가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19만 원 그런 저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런 얘기는 비밀이고 우리가 진짜 지원의 대가는 대통령 대리직. 임명장 견본에는 연봉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기 돈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내가 지금 한 20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통령 됐을 때 뭐 한 이상 나오지. 25억을 준다든가 30억을 준다든가 이상 당신 이자 이상은 내가 죽었다. 그분이 똑똑해.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겠어. 그런다면 돈을 안 주고 그분에게 명예하고 바꿔주는 거야. 아 철도청? 아 뭐 도로공사 사장 돈 많이 버는데 그런 데다가 사정으로 앉혀놔줘. 충분히 빼서 먹고 자기가 그렇게 해. 어? 돈을 내라. 돈을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전혀 당비를 모르지. 당비를 내게 돼 있잖아. 우리는 예. 당비를 안 내는 사람한테 당비를 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예. 뭐 그걸 뭐 조금 뭐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 아 경제공화에서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바로 내가 이제 조금 근데 누구를 많이 닮았어? 김근아 씨가 거기서 허경영 씨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제가 그냥 막 빠져들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허경영 씨를 통해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기행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언론.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허경영 총재 집을 방문하도록 결정. 대선 후보는 어떤... 허경영 씨도 방송 출연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름이 떠오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고 내가 텔레비전 오면 시청률이 두세 배 올라가는데 그냥 방송국에서 그냥 내만 붙들어라고 난리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시청률 그 자체가 그 엄청난 영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가서 뭐 저녁을 봐야 될 것들이. 실제로 당사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아, 그 TV에서 방송하면 눈빛 치료로 막 장님도 눈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정치를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대라든가 그리고 좀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이 좀 다소 좀 결여가 된 어떤 이런 층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어떤 수용 이런 위험을 낳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현상을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는 허경영 씨를 흥미거리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언론을 역으로 이용해서 만든 함정에 미디어와 정치를 믿는 순진한 국민들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의 주장을 재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였고 방송에도 자주 소개되는 사람의 말이니까 진실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정말로 있다는데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뒤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허경영 씨와 경제공화당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고 장단을 맞추는 데 급급한 미디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이 PD수첩 팀에 들어오는 제보도 꽤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할 생각입니다.
네. 신년 기획 경제 민주화의 출발 상속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삼성 이재용 상무의 편법 상속 문제가 불거진 후에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법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 과세 요건과 대상을 명시했던 과거와 달리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 요건이 비슷하기만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조세 포괄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충근 PD, 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상속 증여세를 피해가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0여 종의 과세 요건만 피해가면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네. 이제는 세무당국이 사후에 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네. 법이 이렇게 치밀해진 데에는 삼성의 탈법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벌들이 삼성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의 틈새를 연구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가 주식을 이용해 편법을 승계했다라면은 다른 재벌들은 이런 처벌할 법규조차 마땅치 않은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정경년 재벌 총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잠시 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착했다.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이 정경련을 대표해 당선인을 맞이했다. 대통령 당선인과 조성래 회장은 사돈지간. 그래서 한층 더 이목이 집중됐다. 바로 그 조성래 회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2월 시민단체가 조 회장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효성 조성래 회장의 세 아들이 금융자동기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자동기를 운영하는 곳은 효성의 계열사인 노틸러스 효성. 원래 핵심 계열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운영하다가 2002년 노틸러스 효성에 양도한 것이다. 마이너스 수익까지 기록했던 노틸러스 효성은 금융자동기 사업을 양도받은 후 매출이 급속히 증가했다. 문제는 금융자동기 사업을 양도하기 직전 조 회장의 세 아들이 노틸러스 효성의 지분을 대거 취득한 사실이었다. 원래 주식회사 효성이 100% 가까이 보유했던 지분을 유망한 사업을 양도하기 직전 세 아들에게 약 40%를 넘겼다는 것이다. 효성이 이런 전망이 좋은 사업을 노틸러스 효성한테 넘긴 것 자체도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이제 지배주주 2세들이 노틸러스 효성의 지분을 매입한 시기랑 맞물려서 이런 사업을 양도를 해서 노틸러스 효성이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회사계에 유용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후 매출이 늘어 세 아들은 이익을 얻었지만 기존에 100% 가까이 지분을 보유했던 주식회사 효성은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 계열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넘겨줌으로써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경영진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그 지위에 있는 자가 회사의 기회를 자기의 이익이 되도록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회는 회사의 것이지 그거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유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법리고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효성그룹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에 PD수첩은 효성 측에 서면 질의를 했으며 효성은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다. 유망 사업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 지분 획득과 사업 양도는 전혀 별개이며 당시 금융자동기 사업은 유망 사업이 아니었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효성이 직접 만들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서면 답변과 사뭇 달랐다. IMF 이후에도 금융자동기 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효성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었다. 효성의 건설사업 부문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조성래 회장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들에게 넘겨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건설 사업은 주식회사 효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매년 전체 매출의 약 6%를 건설 부문에서 얻어온 것으로 돼 있다.
주식회사 효성이 건설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효성그룹은 1999년 비상장 계열사 효성건설을 설립했다. 이때 지분의 40%를 조현준 씨 등 조 회장의 세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효성그룹은 건설사업에서 수반되는 하도급 부문을 총수의 세 아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효성건설에 몰아주었다. 효성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따로 마련 설립한 다음에 그 이제 지배 지분을 이제 총수 일가들이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 효성건설은 주 효성의 어떤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어떤 거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은 원래 주 효성이 아닌 효성건설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일가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어떤 회사의 기회의 유용 및 물량 몰아주기에 또 전형적인 어떤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 주식회사 효성이 100% 출자했다면 모두 가졌을 효성건설의 이익을 조 회장의 세 아들과 나눠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대로 효성의 이제 자산으로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지배주주 이슬이라고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손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는 주식회사 효성이 보는 거고요. 효성의 주주들이 보게 되는 거죠. 효성그룹은 회사의 기회를 편취해 부를 대물림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효성건설은 지금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사명제에 대한 변칙 증여는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물론 배당을 할 경우에는 현금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재산의 일부분이고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배당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전에는 빼돌려서 돈을 만들어서 혹은 부동산을 만들어서 혹은 주식을 만들어서 줬다면은 예전에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로 돈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연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계열사에 2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롯데미도파에 1,716억 원어치, 롯데프랑제리에 133억 원어치, 롯데알미늄에 50억 원어치, 롯데프리시델리카에 48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주식을 증여받은 계열사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결손법인이었다. 현행법에는 결손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게 돼 있다. 이번에 세금 없는 증여 결과 계열사들은 재무 구조가 좋아져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대주주인 신 회장의 두 아들이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때문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결손 기업을 이용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다. 그게 아주 그 전형적인 그 편법 증여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그거 막으려고 96년도에 법조원까지 새로 생겨났다니까요. 롯데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재까지 출연했는데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롯데는 PD 수첩에 롯데그룹의 입장이라는 해명서를 전했고 그 안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이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 좀 보도 자료로 이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제 처음? 예, 그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처음으로 만드신 거고요. 롯데그룹은 회사가 돈을 벌 기회를 유용해 부를 대물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입장권 장사보다 더 돈이 된다는 영화관 매점을 외부 업체에 임대했다. 지방 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은 시네마 통상이, 수도권 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은 유원실업이 운영하고 있다. 임대 수수료도 유사한 임대 매장에 비해 낮게 결정돼 두 업체는 2, 3년 만에 5, 60억 원의 이익을 거두었다. 롯데시네마의 그 경쟁업체인 CGV라든지 그다음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영화 매점 사업이 워낙 이익이 많이 남고 현금 장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를 안 주고 처음부터 다 직영을 다 하거든요. 롯데만 지금 그걸 그 이거를 특수한 게라도 이렇게 임대해 준 것 자체가 사실 임대해 준 것 자체가 거의 뭐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같은 특혜를 줬던 것일까? 시네마 통상의 대주주는 신격호 회장의 딸과 동생들. 유원 실업은 신격호 회장의 딸과 그녀의 어머니인 서 씨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었다. 유원 실업의 최대 주주인 서 씨는 초대 미스 롯데 출신. 롯데그룹의 모델로 활동하다가 신격호 회장의 딸을 낳았는데 그 인연으로 오늘날 매점 사업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원 실업과 시네마 통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였다. 재벌 총수가 회사의 이익이 될 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대신 차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였다. 정몽구 회장과 아들 의선 씨는 글로비스를 설립해 총 50억 원을 투자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글로비스가 설립되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들은 운송과 물류 부문 일감을 몰아주었다. 그 결과 초창기 4년간 글로비스의 총 매출에서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이를 정도였다.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글로비스는 급격히 성장했고 정 회장 부자는 큰 이익을 얻었다.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몇 년간의 이익 배당을 통해 가지고 이미 정몽구 회장 부장은 투자한 돈의 10배, 20배를 회수를 했고요. 또 일부 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1000억 원에 이르는 매각 이익도 얻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은 그 지분의 주식 가격을 통해 가지고 1조 원 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식 그 학문 용어로는 터널링, 빼돌리기라고 나는 번역을 해요. 한 회사의 돈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기 하는 건데 한 회사는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자기 지분 조그만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는 자기 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지분이 적은 회사로부터 지분이 많은 회사로 회사의 재산이나 수익을 옮기는 겁니다. 정몽구 회장은 글로비스를 통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아들에게 막대한 부를 대물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내린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9억 3천만 원이 전부였다. 현대차그룹은 이 과징금조차도 부당하다며 현재 소송을 재개해놓은 상태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기회를 사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1939년에 이미 범죄로 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광 사례. 탄광의 엘리사는 어느 날 석탄 밑에 금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사는 금강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의 다른 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훗날 따로 회사를 차린 엘리사는 탄광을 사들여 금강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독차지한 엘리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의 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된다는 개념은 미국에서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았고 뒤이어 세계 각국에서 이 법리를 받아들여 왔다. 쟁점이 될 만한 미국과 영국은 당연히 뭐 수도 없는 판례들이 그러니까 기회 편취를 금지하는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 신흥 이제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법전문으로 엄연히 다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물며 중국도 저희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를 늦게 받아들였던 중국도 회사 기회는 회사 거다 라는 조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아직까지도 회사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법 상법에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법의 공백 상태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 기회를 유용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편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금으로서 이제 지배 지분을 그러니까 보유하는 그런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몰아주는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이 다른 그룹들의 이제 새로운 어떤 부가 경영권은 이제 승계 수단으로 곽강을 받고 있다. 자기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돈을 자기 돈인 양 빼돌려서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자기 돈도 돌려주지 않고 아들 재산을 불리는 자녀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고 세금도 내지 않고 물려주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뭐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죠. 재벌 총수들이 앞다투어 회사 기회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대물림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일종 이것은 법의 공백입니다. 회사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내기도 쉽지 않고 과세되기도 쉽지 않고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느냐 검찰이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법의 규율의 공백지대가 발생하고 이러한 공백을 이용해서 부의 편법적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충훈 PD. 네. 회사가 돈 벌 기회를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이제 이른바 그 회사 기회 유용이라고 하는 네.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급하게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기업과 재벌 총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자고 하면 이런 반기업적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막상 선뜻 먼저 나서서 그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기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상속에 관해서는 외국하고 달리 존경받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 뭡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을 한 재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벌들은 재산 없는 세금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들은 더더욱 복잡한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데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미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30억 원이 넘을 경우 약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3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전체 사망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액 규모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재정과 아주 중요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상속증여세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본 원리라는 것이 기회 균등의 원리입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출발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 재계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증여를 통해 100억 원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억대의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이 10명에 가까웠다. 2004년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사람은 대한전선 설월량 회장의 유족들이었다. 대한전선은 국내 재계 순위 30위권의 기업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1,355억 원의 상속세를 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면서도 상속세를 더 적게 냈던 재벌들과 비교됐던 것이다. 사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졸지에 사망하셔서 상속과 관련해서 별도의 말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원양 회장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작든 크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근 들어 투명하게 상속 증여세를 내겠다는 기업인이 늘고 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세 아들에게 한화 주식 300만 주 시가로 202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번에 내야 할 증여세는 약 1000억 원. 김 회장의 세 아들은 이전에도 약 500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었다. 가능하면 저희 회장님은 좀 투명하게 이런 상속이든 증여 부분을 이렇게 나가자 하는 부분에 소신이 계신 것 같고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증여세를 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김승현 회장이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은 증여받은 한화 주식의 55%를 계열사인 한화 SNC에 매각했고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받은 1,200억 원을 다시 한화 SNC에 투자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아들들이 결국은 한화 SNC를 통해서 한화그룹의 지배권과 한화 SNC의 경영권을 동시에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이라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인이라면 회사와 함부로 거래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중심에 한화 SNC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 SNC는 관계사 매출 비중이 평균 50%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회사였다. 그런데 2005년 대주주였던 한화와 김 회장은 동관 씨 등 세 아들에게 지분 100%를 매각했다. 부채 비율이 6000%가 넘어가지고 제 사무실 사람이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더풀 동관 씨가 IT 업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부채가 6000%라고 하지만 자본 잠식 상태는 아니었고 매각 직전인 2004년을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 517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금액도 논란을 낳았다. 한화 측은 한 주당 가격이 증여세법상 517원이었지만 그 10배인 5,100원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가치 부분만 계산한 겁니다.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00원이 나왔고 거기에 저희가 경영 프리미엄 10%를 얹어가지고 5,100원이 나온 겁니다. 시민단체는 한화 측이 계산한 것보다 주가가 높게 나왔다며 저가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저희도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최소 1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이렇게 뭐 두 배 이상, 두 배에서 여섯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화그룹이 자신의 가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겠죠. 큰 데이터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한 거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자세하게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이제 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외부 회계 부분에 저희가 그걸 의뢰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워낙 내용이 두껍기 때문에 참 보여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화의 주주들이 얻을 이득을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빼앗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 SNC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순자산 가치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 하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희생한 그런 어떤 배임 소지가 있는 그런 거래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관 씨 등 세 아들은 한화 SNC 지분을 100% 인수한 직후 이를 기반으로 한화 개발로부터 광고회사 한컴을 인수했다. 한화그룹의 광고를 대행하던 유망한 업체를 싼값에 매각한 건 역시 회사 기회를 뺏은 것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세 아들이 지분을 인수한 후 한컴의 수익은 수직 상승했다. 18,000원에 산 주식도 30개월 만에 150,000원을 넘어섰다. 형식적으로 신문에 나기 위해서 일부의 자기 재산을 갖다 후보대에 밀려주면서 상속세 상속세 분밀에 맞게끔 지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상법적인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자산이 대물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한컴을 인수해 대성공을 거둔 한화 SNC는 지난달 당진 테크노밸리의 지분 80%를 취득했다. IT 업체가 부동산 사업으로 발을 넓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화종합에너지의 지분도 70%를 취득하는 등 지분을 넓혀가고 있다. 한화 계열사들이 새 아들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한화 SNC에 잇따라 지분을 넘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룹 내 지분이 취약한 김승현 회장이 부의 이전뿐 아니라 경영권까지 넘겨주려고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가족회사의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줘서 그 자산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늘어난 자산을 이용해서 그 가족회사가 다른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 그 가족회사를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제 승계하는 이제 이것이 아마 하나그룹을 비롯한 대다수의 재벌들이 기획하고 있는 승계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내 지분이 평균 4.9%에 불과한데도 대를 이어 경영권까지 물려주려니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정경련을 중심으로 상속세 감면을 주장해왔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경영권이 불안해지고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 세금을 내려면 팔아야 되니까 그 팔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자기 지분이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경영권 위협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이제 기업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빨리 팔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우선 이제 세율 인하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합리적인 법조문들을 내년에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법조문은 개편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상속세 폐지는 과연 세계적인 추세일까? 주요 선진국들은 지금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호주하고 어디가 이제 뭐 캐나다가 뭐 폐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나라는 상속세라는 이름은 없는데 상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한 자본이익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줄 때 이름만 다르지. 부의 이전하는 거에 세금 매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이름만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다. Every family, every farmer and small business person should be free to pass on their life's work to those they love. So we will abolish the death tax. 그런데 뜻밖에도 워렌 버핏과 폴 뉴먼 같은 내로라는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빌 게이츠 회장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와 조지 소로스 등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Many of the people who signed our petition believe in equality of opportunity. They believe that too much concentrated wealth really undermines the effort to build a country that where what people do is what matters, not what you inherit. 부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속세 폐지 법안은 아직도 상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왔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오히려 상속세 이런 거 제대로 내야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 하고 그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빼빼 마른 사람한테
빼도 마른 사람한테 선진국에서 다이어트 하니까 우리도 지금 다이어트 하자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우선 법 집행부터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서 조정은 가능하겠죠. 돈보다 공평한 기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미국의 부자들과 달리 한국의 부자들은 많은 돈에다 경영권까지 물려주기 위해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중소기업 같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가게 같은 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기업은 이미 커져가면서 이거 그 기업 총수 개인 재산이 아니고 기업 총수 개인 그 지분은 10%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재산이고. 아,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아직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뭐 내 재산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무슨 문제냐. 아, 물려주면 세금 제대로 내라는 거죠. 네. 이충근 PD, 이 한국 재벌들이 유난히 경영권 대물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경영권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재능이 있건 없건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이유는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 왕처럼 호령을 했고 또 딴 주머니를 차면서 맛봤던 그런 단맛을 잊기 어렵기 때문에 남남간인 전문 경영인에게 쉽게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상속 문제 하나만 봐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갈 길이 한참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취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근 자주 듣는 말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기업하기 좋다는 것이 회사가 얻어야 할 이익을 재벌 총수가 빼돌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재벌 총수가 빼돌린다면 누가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상속세를 내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방송된 허경영 신드롬의 함정 그리고 재벌들의 편법 상속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허경영 신드롬에 대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41님, 허경영 씨 단순히 재미거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악용하는 사이비 교주 같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허경영 씨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좀 볼까요? 편법 대물림의 검은 돈을 세상을 바뀌는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국세청 끝까지 조사해서 환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재벌의 편법 상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견인데요. 0316님, 우습게 넘기기엔 심각하네요. 경제공화당인지 경제공갈당인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허경영 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의견 그리고 미디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다음 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3분 정도 됐나요? 아마 삼성 특검 사무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특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어두운 관행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날이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PD수첩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